후자분들은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블, 컬럼, 로우.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베이스의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집합소다 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라는 곳 안에 담겨 있는데요. 테이블을 우리는 방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데이터베이스가 하나의 집이라고 하면 테이블은 하나의 방이다. 방들이 여러 개 모여서 집을 이루고 있죠. 우리가 방을 지정할 때 방의 용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침실이야, 여기는 서재야, 여기는 놀이방이야. 이런 식으로 용도가 있듯이 테이블도 각각의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학생 테이블이야, 얘는 강의 테이블이야, 얘는 교수 테이블이야. 이렇게 용도를 정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이루고 있는 게 가로로는 로우라고 할수 있고 세로로는 컬럼이라고 할수 있는데 컬럼을 하나의 속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 테이블에는 이름 속성, 학번 속성, 전공 학과 속성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엑셀로 표를 생성을 할때 위에 헤더 값에 값들을 넣잖아요. 그 헤더에 속하는 게 컬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의 속성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가로줄을 우리가 로우라고 하는데 로우는 레코드나 튜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정민아라는 학생이 있을 때 이름은 정민아고 학번은 땡땡 학번이고 전공학과는 컴공이다라는 거를 가로줄로 이렇게 쭉 긁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셀렉트를 할때 하나의 로우를 셀렉트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가로줄을 로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컬럼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번 컬럼을 두고 봤을 때 학번 컬럼은 20학번, 19학번, 18학번, 17학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주민번호가 나온다거나 이러면은 도메인을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럼이 가질 수 있는 범위를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생과 강의 사이에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릴레이션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학생은 여러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또한 강의는 여러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N 대 M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델링까지 올라가면은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테이블, 컬럼, 로우. 세 개만 알면은 웬만한 거는 다 이해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테이블이 있고, 세로로 이루어진 컬럼이 있고, 그거를 가로로 셀렉트할 수 있는 로우가 있다. 테이블이 있을 때 하나의 속성을 나타내는 세로줄. 컬럼이고, 그리고 이 속성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가로줄은 로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요청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초보분들이 어렵다는 댓글들 아니면은 좀더 기초적인 내용을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이 댓글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급 강의랑 중급 강의를 번갈아 가면서 찍어볼까 생각을 하고요. 재생 목록도 나눠서 다시 생성을 해놓을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탭을 열어두었거든요. 혹시라도 요청하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면 거기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